제주시 원도심에서 찾은 마지막 맛집은 35년 전통의 중화반점입니다. 내공 깃든 음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. 저의 추억의 장소. 추억의 맛집. 지날 때마다 아이스크림 하나 물고 쑨두부 한 그릇 먹고 뭔가 부족하다 싶을 때 부족했어요 저는. 짬뽕 한 그릇 먹고 갈까? 하면서 들렸던 그런 반점이에요. 오늘은 짬뽕 한 그릇으로 아쉽습니다. 다양하고 맛있는 중화 요리들을 제대로 먹어봤습니다. 먹는 것마다 다 맛있는지 때로는 시원하고 새콤하게 때로는 매콤하고 달콤하게 제 입이 호강했다니까요. 이제까지 지금 한 4개의 코스 요리를 먹었는데 굉장히 가볍다. 아주 산뜻하게 가볍다. 중화 요리는 굉장히 묵직하고 굉장히 강하고 간도 굉장히 세고 근데 굉장히 가벼워. 그런 집들 있잖아요. 조미료 굉장히 많이 안 써가지고 순수하게 만들었는데 그 집 괜찮았어. 그 집 나중에 됐는데 생각나. 그런 집. 저는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. 저는 이렇게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에 또 식사를 또 할 겁니다. 여기에 시그니처 메뉴 또 백짬뽕, 삼선 짬뽕을 또 먹어야 되니까요. 먹어야죠. 또 식사. 갖가지 해물과 채소가 만들어낸 깊은 맛의 국물이 일품. 삼선 백짬뽕입니다. 진해. 이 백짬뽕은 이 재료 본연의 맛, 이 면의 그리고 이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먹는 그 맛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. 이 가게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보시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테리어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. 여기는 사람 움직이는 박물관이에요. 점심에 아이를 데리고 자 우리 박물관에 가자. 내가 어릴 때 여기서 먹었었어. 응? 오늘 너랑 나랑 오늘 거기 가서 짬뽕 한 그릇 먹자 해가지고 한번 나와보세요. 그게 교육이 뭐가 다르겠어요. 굉장히 좋습니다. 오래간만에 이런 추억 돋는 음식도 한번 먹고 굉장히 배도 불고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네요. 너무 좋습니다. 자 여러분들 추억을 먹으러 원도심으로 오세요. 이번 주 원도심에서 맛있는 추억을 가득 쌓아보세요.